연습 중 쉬는 시간. 시간. Are you ready? Yes! Yes! Okay, 해볼게요. 이거 근데 진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정은은 천만 영화 극한 직업 속 류승룡 딸로 출연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정은의 이름은 무엇일까? 고반장 딸이 고반...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게 힌트예요. 고씨? 고반장 딸이니까 맞아. 고씨예요. 고씨? 유나! 고은정? 땡! 너 정은이니까 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이름과는 관련이 같았어. 없습니다. 서연. 고민정? 오! 땡! 아.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고은정의 초성과 똑같아요. 어. 아! 유나! 고유진! 어! 진짜 비슷했어요. 거기서 한 글자만. 유나! 고예진! 고예진! 정답입니다. 진짜요? 극한 직업 속 제 이름은 고예진이었어요. 와. 오, 유나. 와. 좋은 접근이었어요. 와. 이거는 어렵다. 여러분들 진짜 잘 맞추셨어요. 이거는 가장 먼저 이름 말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정은이 본인의 외모 중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서연, 입꼬리. 아, 정답이에요. 오, 진짜요? 정답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입꼬리예요. 와, 무섭다. 무섭다. 와. 아, 근데 잘 맞힐 자신 있어, 나. 아니 이걸 왜 못 맞춰요? 너는 특히 못 맞춰 왜? 뭐지?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유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정은. 네. 노. 네. 에? 네? 네 그걸로 시작해요. 아. 성을 붙이고 또 어떤 걸 붙여서 만든 합성어예요. 오. 아니 이걸 왜 못 맞춰요? 너는 특히 못 맞춰 왜? 아니 나는 너를 너무 많은 걸로 부르니까. 에이 근데 이거 약간 좀 연습생 친구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써요. 아! 특유의 아! 아! 정은! 네. 정은! 노추리알! 노추리! 맞아요! 노추리! 노추리! 메추리알이 뭐냐면 작은 치사에 담하고. 뭔지 알아? 네. 메추리알. 아! 메추리! 그만큼 작다, 얼굴이. 네, 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제가 가진 재능은? 이거 어렵네. 많지. 맞아요. 많아요. 그 많으니까 많지?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씩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 비율. 비율. 그건 아 재능이라는 거 재능이 아니라 타고남. 타고남. 그건 좀 부끄러우니까 아유 넘어갑시다. 저는 그런 보컬. 능력인데 보컬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지? 서예요. 성대모사. 그거랑 보컬이랑 섞으면 돼요. 정은! 할래? 할래? 아니에요, 언니. 아니요, 아니야. 서연이. 서연이. 모창. 정답! 보여줘. 우리가 판단해주자. 최근에 개발한. 그냥 그 수란 선배님, 그냥 그 창법 한번 조금. 아이. 약간 이런 게 포인트야. 찌겠지 못할까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목이 안 풀려서 약간 오케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re you ready? Yes! 히메나의 버릇은? 버릇은? 유나 차를 타면 잠에 든다. 예. 맞아, 차만 맞아. 타면 잠에 빠져. 아니야? 맞아요. 근데 땡. 입술하고 코예요. 맞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 맞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유나! 잠깐! 입술... 코에 대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아, 진짜요? 응,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는데 아니 저게 왜 버릇인데? 아니 잠깐만 맞아 저게 왜 버릇까지 줬는데 맞았는데 귀여워 귀여워. 히메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살지도 않았어요. 15년 인생 중 윤아 빌리프랩 들어왔을 때 아, 네, 맞는다. 더 행복한 날이 있었다. 정은, 네. 히메나가 나간 댄스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아니요. 저는 강아지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윤아. 처음 강아지를 키웠을 때. 맞아요. 완짱. 제 자신이 저의 외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은 눈 아니에요. 윤아 입 아니에요. 윤아 코 아니에요. 정은 눈썹 맞아요. 다르다. 왜냐면 서인이가 눈썹이 되게 뭐가 짙고 예뻐. 아니 눈썹 숱이 조금 많아요. 숱이 많아. 오 예쁘다. 와 네. 이목구비 전체 다 옷매점을 다 입고 진짜 안 하고 난 그리고 얼굴형 개인적으로 예뻐. 여기 옆에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연습생이 되기 직전에 전교회장을 했었는데요. 출마했을 때 저의 기호 몇 번 있었을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아 2번 아닙니다. 기호 잠깐만 기호 1번 아닙니다. 당선되기 힘든 번호였어요. 네? 되게 끝번호였나 보다. 그런가 봐. 네 희민아 응. 20? 전교회장 20.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전교생이 한 1,500명 정도 정도면. 저는 8번. 아닙니다. 아니야? 윤아 5번. 아쉬워요. 정 아 희민아. 희민아 1번. 아니에요. 저는 7번. 아닙니다. 윤아 4번. 맞아요. 윤아 정말하는데. 왜냐면 전교회장 후보가 딱 4명이었는데 4명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있어. 뽑았는데 4번을 뽑아서 4번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퀴즈가 끝났어요. 와. 재밌었어요. 쉬는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죠. 우리 이제 연습하러 가볼까요? 네, 다시 연습하러 가보세요. 네, 오케이 하셨으니까 다시 또 연습 열심히 연습해봅시다. 열심히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